실제로 이 아는 분 중에 대구에서 이 한복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한복 하시는 분들은 참뭐 해야 돼? 이 바느질 얼마나 세밀하게 해요. 이제 그분이 눈을 너무 혹사시킨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자가면역 성질병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해보셨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기 오대산에서 뉴스타트를 했어요. 오대산 그 호텔에서 한 6일째인가 됐나? 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안경 쓰셨네요. 안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유전자가 점점 회복되면서 이 황반을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염증이 줄어들고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황반변성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한복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어요. 와, 근데 멋있어요. 그거 입으면요. 그 한복 입으면, 뭐라 그러나. 임금님 아들인데 다음번에 임금 될 태자라고 그러죠. 네. 아, 세자. 세자 전하 같아. 와,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못 있겠어. 정말. 옛날에는 그거 한 번씩 입고 강의를 했어요. 특히 그 설날 뭐 이럴 때. 지금도 있어. 1월달에 구정이 있는가? 예? 2월에서요? 신정 때? 아,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이, 나으려면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T세포는 우리 뇌 활동과 T세포는 너무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뇌에서 생산되는 아주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요. 뇌가 생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포를 도표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을 확대를 해서 한번 봅시다. 세포막에는 이런 각종 이런 걸 수용체라 그럽니다. 다른 세포에서 만든 어떤 특별한 물질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용체, 영어로는 receptor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세포가.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여기서 물질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죠. 내보내는데, 이 물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요건 뭐예요? 파동이야, 파동. 모든 물질은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그 고유의 주파수를 가진 파동이니까,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 참, 우리 몸은 정말로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여기 와서 이 수용체에 이제 뭐를 전달하냐 하면, 이 주파수를,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그 주파수 파동을 전달해요. 그러면 이 수용체는 그 주파수 파동을 받아가지고 그 파동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세포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 세포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세포핵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포핵이거든. 그럼 세포핵 속에 뭐가 있어요? DNA, 유전자가 있지. 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의 이제 그 이 특정 주파수의 특정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특정 유전자가 있어. 정말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뇌세포에서 이제 어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내보냈다. 그러면 이 T세포의 표면에 이 엔돌핀의 신호, 파동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에서 생산해서 내보내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 그런데 그 물질들이 다 뭐가 달라, 각각? 주파수가 다 달라. 아. 그런데 T세포는 그 뇌에서 생산해서 자기에게 보내는 그 모든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다 있어. 그러니까 뇌세포와 T세포는 뭐예요? 한 통속이야. 그만큼 우리의 면역세포로서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로서 활동하고 있는 T세포는 그만큼 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T세포는 어떻게? 항상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문이 발생하게, 새로 생기게 됐냐고 하면, 이 뇌세포와 T세포가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소위 면역, 그러니까, T세포는 면역세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T세포는 항상 뇌로부터, 이제 신호를 받고, 그 뇌에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에 따라서 T세포 활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psychology죠. 그렇죠? psychology.
그러니까 이 사이콜로지 심리학과 면역학 immunology는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면역과 이 심리학과 면역학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학문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냐면은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러니까 심리 면역학 이런 학문이 새로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타트에서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특히 T세포는 더 예민하게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 이 특히 자가 면역병은 어떤 면에서 암보다 더 예민하게 그 T세포 자체가 아주 너무나 예민하게 우리 심리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기 못, 살 바에는 뭐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또는 뭐예요? 이제 일이 너무 바빠, 직장에. 그리고 또 이런 너무 바쁜데 나는 그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하는 미스 김이야. 그러니까 막 높은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뭘 자꾸 부탁을 해. 근데 나는 거부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또 일을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좀 쉬고 싶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프고 싶다. 좀 아프더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뭐예요? 일 좀 안 하고. 이제 그럴 만큼 간절해지면, 여러분, 실제로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자, 그래서, 저도 그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두 살 때. 제가 2살 됐을 때, 이제 우리 동생이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가 1945년 해방 막 됐을 때. 그때 이제 부산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먹을 거 없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젖가슴을 내 동생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와, 그때 그 기분. 근데 동생이 젖을 빨고 있는 걸 보면 막 너무너무 부럽고 밉고 막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연씨가 있었어요. 연씨. 홍씨. 홍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한 개밖에 없었어. 어떻게 되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품에 안고, 그 연씨를 떠서 입에다 넣어줬는데, 그게 막 얼마나 한이 맺힌지 몰라. 난 그 옆에 가서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난 안 줘.
그 상처. 이제 그거를 받으면서 내 혼자 생각에 내가 아파버리면 나도 연실 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충분히 병들 수 뭐예요? 있는 거예요. 아프고 싶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아프고 싶은 여자들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아픈 여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약만 먹고 그래서 낫나요? 그래서 참 그래서 면역 심리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생길 만큼 이 T 세포와 우리의 뇌 세포는 아주 직결됐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물질이 이 뇌에서 생산된 이 물질이 가지고 온 파동 그 신호를 증폭시켜요. 이렇게 점점 증폭시켜서 드디어 어디에다 전해줘? 에 유전자에다가 전해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전자가 실처럼 이렇게 엉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질이 뇌에서 생산해서 이런 파동을 전달받은 이 신호가 이 파동에 딱 맞는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켜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Activated gene, 활성화된 유전자 뭐를 받았어? 신호를 받았어. 그 이렇게 해서 어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생물학 분야를 신호 전달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그널은 신호죠. 시그널 트랜스덕션 메커니즘. 이 신호 전달 체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은 연구를 해 보면 이렇게 다 세밀하게 돼 있어요. 혹시 뭐 더 깊이 알고 싶거든 이 동네에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생물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분야에서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탁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그렇게 세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생각을 잘 하세요. 좋은 생각을 선택하세요. 아주 부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뭐가 바뀌면 낫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자가 면역성 질병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지만 특히 자가 면역성 질병은 정말 생각이 바뀌면 잘 낫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이 자가 면역병 환자 중에 그 안젤라라는 분이 있었어. 여자분인데 이제 천주교인이죠. 세례명이 안젤라야. 안젤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참말로 천사처럼
이쁘고 천사처럼 착하고 그런 여자였어. 근데 이제 성냥이 댕기는데 같은 성냥이 댕기는 총각하고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결혼은 못 해. 왜? 그 총각의 어머니가 악명이 높은 거야. 그러므로 그 집에 가면 시어머니 때문에 백여 낼 며느리가 없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 집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둘이는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제 청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총각도 늙어가고, 안젤라도 이제 늙어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둘이서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청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엄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잖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가 바뀌도록 해볼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젤라 엄마 집에서도 자꾸 딸이 자꾸 이제 서른이 이제 지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안젤라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딱 이제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패백을 딱 드리는데, 안젤라가 시어머니 앞에서 절을 탁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듣자 하니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아니, 그 말이 어떻게 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자들은 뭐 뻔하죠, 뭐.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시어머니 귀에. 자, 엄마는, 안젤라 엄마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모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게? 그렇지.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만 알아라고 그래도, 다 퍼질 거라는 걸 뭐요? 알고. 알고, 다.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요? 아주 막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와, 큰일 났구나. 문제가 더 뭐예요? 그래.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뭐요? 웃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기로, 최고로 잘해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안젤라가 저 이 며느리가 잘해주는 목표가 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잘해줄수록 뭐요? 더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도저히 못하겠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포기를 합니다. 아, 포기하면서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던 것을 최선까지는 이제 못 해주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 그걸 느끼는 거야. 아,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열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화딱증이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화를 내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쓰러졌어. 쓰러져서 중풍이 온 거야. 이제 왼쪽 뇌에 중풍이 온 거야. 왼쪽 뇌가 마비되자, 몸은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왼쪽 뇌에 뭐가 있냐고 하면, 언어 중추란 게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 혀하고, 목구멍하고, 목젖하고, 이렇게, 예, 조절이 잘 돼야 돼.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 못 해. 뭔가 다 와서 이게 하나님이 할 거요.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언어 중추가 망가지면 말을 못 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뜻은 있지만은, 그 말을 조리 있게 이렇게 막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시어머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마비가. 그 난젤라는 착한 여성이라, 하하,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뭐요? 충분 걸리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바꿔서 시어머니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중풍 걸린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게 이게 이제 너무너무 더 힘든 거야. 뭐 몇십 배로 더 힘든 거야. 거기다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하면 막 말은 못하지만은 그 눈초리하며 표정 보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리고 밤낮이 없어. 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건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서 못 살겠어. 병 났으면 딱 좋겠어.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못하겠다 그럴 수도 또 없고, 진퇴 양난이야. 이런 상황이 자가면역병에 걸릴 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간밤에 한 몇 번 일어나고 또 막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안젤라가 막 피곤해 죽겠어. 근데 이제 죽을 끓여 가지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죽을 먹이는데 이제 이렇게 마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흐른다고 이렇게. 그래서 안젤라가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 드리는데 이 고약한 시어머니가 밉다고 이 안젤라 손을 꽉 물은 거야. 그러자 막 너무 아파서 안젤라가 막 순간적으로 시험을 땀땀으로 딱 때린 거야.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도 놀라고 안젤라 자기도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안젤라는 뭐라고 생각했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 변화시키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도 만들었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를 뺨따구까지 뭐요?
때렸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도 내 같은 이 나쁜 년을 용서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거를 벌 받을 것을 믿은 거야. 여러분, 벌 받는 것을 예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예. 얼마나 힘든 삶이요. 저는 그 상태를 잘 알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좀 맞았어. 그래서 뭐 말 안 듣고 그러면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손 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근데 이제 60명이면 60명을 키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세워. 저는 키가 커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맨날 맨 꼴찌로 맞아야 돼. 네. 이 꼬마이들은 먼저 맞고 히덕거리면 논다고. 그 나는 뭐예요? 60대를 맞는 거 똑같아. 나는 60번을 맞는 거야. 마음에서는. 그래서 벌이란 건 빨리 받아야 돼. 빨리 받고 놀아야 돼. 그렇죠? 그 꼬맹이들은 놀고 있는 시간에 나는 이러고 벌 빨리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을라도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게요? 벌을 주시려면 빨리 받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이, 그렇죠? 그 생각이 T세포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 T세포들이 몸 속에서 서로 모이면 뭐라고 대화를 나누게 자기들끼리. 우리 주인님이 벌을 빨리 받고 싶단다. 너희들도 눈치챘냐? 그럼 T세포들이, 그러면 벌을 빨리 주자.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생긴 질병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제, 뜻에 따라서, 안젤라가 가진 그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안젤라에 아주 심각한 관절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루마티스성 관절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젤라 신랑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병이 잘 선택된 것 같아. 왜? 걸려가지고 안젤라가 잘 걷지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도록 관절염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간병인을 들여놓고, 이제 너무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댕기는데, 대학병원을 댕기는데, 뭐, 대학병원 가봐야 무슨 약 줘요? 면역 억제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관절염으로 나에게 벌을 줬다고 생각하면, 면역 억제제를 줘도 좋아질까, 안 질까? 안 좋아져요. 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관절염을 걸리게 했는데 내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벌 받는 사람 고통을 받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병원 가기도 하나님한테 미안하잖아. 벌 주면 벌 좀 받고 있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의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집이 이제 그 안젤라 씨가 집이 아주 잘 사는 돈 많고 그런 집이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에 온 거야.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비싼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아봐도 다음에는 억제제고요. 근데 남편도, 완전 실망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나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인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치료받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휴가가 다 돼서 남편은 집에 한국으로 가야 될 판에, 아, 누군가로부터 이 뉴 스타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안젤라를 데리고 우리 뉴 스타트 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염은 자가 면역병이니까, 그건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렇게 됐는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할 것은, 따로 나가서 사는지, 시집 살이를 하는지, 이제 그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이제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솔직히 얘기해요. 자기 어머니는 뭐예요? 성격이 아주 세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시어머니 모시기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을 거라고 남편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건 모르죠. 뭐 뺨 따고 때린 거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안젤라한테 내가 직접 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안젤라 마음 속에 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 아내를 데려다 놓고 이제 한국으로 가버렸어. 그때 이제 우리가 뉴 스타트를 23일간인가 했어.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한 번에 한 50명씩.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고 막, 그 유명사가 막 위세를 떨칠 텐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상구 박사한테 가고 싶은 분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그 모집책을 맡은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 안젤라하고 저하고 마주 앉았어.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의사니까, 의사한테 좀 솔직히 털어놔야 되잖아.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유도심을 해도 저는 혹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남편 되시는 분도 그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좀 술술 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 아, 이 안젤라는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제 남편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젤라는 딱 보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뭐요? 방어하고 있어. 그러면서 두려워 보니까. 왜? 지금 막 이 관절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자기가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말을 만약 하면 하나님이 더 고통을 주실 것 같아. 이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냥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제가 무슨 뭐 위로의 말도 뭐 할 수도 없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대화로는 이 안젤라가 완전히 자기의 그 자신을 딱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분을 좀 치유되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근데 기도를 딱 하니까, 딱 생각이 떠올라.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 환자에게 보여주라는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데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또 인자하신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무조건적 사랑. 악해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이 성경절이 탁 떠오르면서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탁 보고 안젤라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읽어줬어. 그랬더니 안젤라가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젤라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악한 자에게 인자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악한 자에는 벌 주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한테 벌 주실 거야라고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만 안 두고 하나님 나를 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뭐요? 많아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냐. 근데 앉아서 딱 보니, 어머, 깜짝 놀라. 그럼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또 성경을 한번. 헷갈린다,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하고, 뭐예요? 다르다고. 자기는 지금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릴 만큼 악한 며느리인데 그런 나에게도 어떻게 인자하게 대하신다고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깨달음이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 안젤라에게 그 깨달음이
올 뜻 뭐예요? 말 뜻 지금 이게 다 그런 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다음 성경절은 뭘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그걸 또 기도했다고. 그때는 또 생각이 탁 나. 그게 뭐냐? 마태복음. 자, 유월절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제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누구요? 가룟 유다야. 그렇죠. 그랬더니 12명 모두가 몹시 근심하며 각각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 그래서 맨 마지막 12번째 누가? 가룟 유다가. 자, 11제자한테는 아니다 그랬어. 그러면 범인이 누구요? 가룟 유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신호를 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게 예수님한테? 저는 아니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 그냥 그 자리에서 뭐요? 볼태기한테 이 자식이 시침이 딱 되고 저는 아니죠. 얼마나 얄미워.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인을 합니다. 네가 말했다. 가룟 유다는 접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마 마지막하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려서 주세요. 그러시되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 네. 그래서 그 포도주 잔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너희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을 텐데 내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내 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죄들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줬다? 너희가 어떻게? 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포함했어? 가룟 유다까지 포함했어. 너희가 다. 제가 예수님 같아서 안 그랬을 것 같아. 딱 해가지고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 너는 빠져라고 안 하고 뭐요? 다 마시라. 다 그러면 누구까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시킨다. 예수님 그렇다.
그래서 제가 딱 이거를 설명을 딱 해주니까, 이 안젤라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엉엉 우는 거야. 가론 유다까지도 어떻게 그 죄를 자기 배신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막 안젤라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죄로 지금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어떻게 이 용서의 잔을 마시라고. 왜 이 안젤라 엉엉 우는 거야?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 그리고 실컷 울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박사님. 그래서 자초지종 빵 따고 때던 얘기까지 쫙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안젤라 속이 시원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니까,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한다면, 자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랑에 확신이 간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됐게요? 파바바바박 켜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변질됐던 T세포 유전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밥도 잘 먹고 노래도 이제 강의 시작한 노래 같이 하면 노래도 따라서 하고 웃는 얼굴이 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신다. 뺨따구를 때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이제 T세포가 관절을 서서히 관절 공격하는 정도가 뭐예요?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고 퉁퉁 부었던 관절이 쫙 가라앉기 시작해요. 네. 성경 말씀 두 개 가지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실제로 가룟 유다처럼 악한 제자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뭐요? 사랑하신다. 와. 그래가지고 그냥 쑥쑥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왔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픈 게 덜하니까 뭐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한 30분쯤은 그냥 걷는 거야.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시간 정도는 걷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20일 지날 때 다 나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는 거야. 한국으로 올 때, 그때는 그, VHS란 거 아세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이따만 거, 그리고 촥 끼고 덜커덕, 끝나면 탁 빠져. 그 강의 전체 23일 동안 한 강의를, 그게 VHS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 다 사가지고 가려면 이민 가방 하나가 돼. 이거를 이제 들고 한국으로 온 거야. 한국으로 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은,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아주 고약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환자인데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래.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야. 그 때려도 말 못 하는 거야. 말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내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벌주기 위하여 이런 나쁜 간병인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며느리를 뭐요? 너무너무 혹독하게 몸살게 굴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실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죽겠는 거야 이제 시어머니는. 뭐 목욕 시키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안 하면 또 딱 때리는 거야.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그래,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며느리를 이제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딱 돌아온 거야. 며느리는 이제 확신이 있어. 이제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있다는. 왜?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우리 시어머니도 뭐요? 변화될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예. 네. 저는 다 났어요. 다 나버렸거든. 그래서 아주 건강해졌다고. 제가 어머님 간병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병사는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요? 갑자기 며느리 손을 잡고 뭐요? 고맙다. 유전자 켜져, 켜져. 유전자 켜지면 이 뇌세포가 재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시어머니 막 며느리가 막 너무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맨날 얘야 고마워.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머님 이 비디오 보세요. 박사님 강의 들으세요. 시어머니도 강의를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는 아니야. 자기 같은 나쁜 시어머니도 하나님 사랑한대. 그 하나님 바뀐 거야. 조건적 하나님에서 어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미밥 먹이지, 며느리가. 건강식 시키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좀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비도 점점 풀려가고. 그래가지고 한 7, 8개월 만에 지팽이 짚고 걷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싹 바뀌어버렸대! 정말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주 사이좋은, 사이좋은, 무슨 관계라 그래요? 고부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참, 저는 그 고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산 울산 그 지역에서 우리 집안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서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30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집에 있는 이제 거기 이제 뭐 사돈이고 뭐뭐 이제 많잖아요. 근데 그 고부간의 갈등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연세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특히 이제 겨울 방. 되면 막 저는 뭐 지겨워 죽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 상대가 없어가지고 이 기다리고 큰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지 오면 밥상 차려서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뜨뜻한 구들목에 이제 등 떳떳하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얘기 주제가 전부 거부관계야. 어느 집에 누구 누구 어느 집에 누구.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말해. 고민이에요. 우리 어머니라고 예외가 될지는 아는 건 아는 것은 분명해. 그러니 이게 고부 관계 때문에 이게 막 난장판이야 집안이. 예, 골치가 너무 아픈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맨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결혼하면 안 되겠는데? 특히나 우리 어머니. 왜? 남편이 너무 일찍 돌아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뭐요? 남편이야. 아들이면서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또 남편 또 뺏기잖아. 그러면 그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 내 아내가 받을 스트레스, 이거를 훤히 다 보였어. 이거 난 행복할 수가 없네. 여러분, 제가 어떤 결심을 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니지 지금. 그 첫째 부인 결혼 딱 해가지고 제 마음 제가 선언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게? 제가 어머니 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동안의 고부간의 갈등 문제를 제가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내 아내하고 어머니하고는 또 싸운다. 이게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 그래서 그 이제 딱 셋이 앉아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내 아내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내가 고부간의 갈등을 들어보니까 내 마누라는 나한테 와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얘기하고 또 어머니는 뭐요? 나한테 와서 얼마나 결혼을 잘못했느냐. 이거더라. 고부간의 갈등의 그 근본적 원인이. 예. 저는 원인을 없애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선언합니다. 어머니, 나한테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했다 하면 나는 뭐요? 그냥 안 듣고 나갑니다. 우리 관계 끊어져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보, 당신도 나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마. 난 안 들어. 그리고 둘이가 해결해. 둘이가 해결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나한테 일러 바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행이다. 이거는. 그 나는 내가 그동안에 깊이 생각한 결과를 내가 이렇게 나는 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 그래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서 어머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는 섭섭하시겠죠. 근데 힘들더라도 어머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더니, 왜? 얘기해봐야 들어, 안 들어? 안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총대를 맨날 그랬죠. 총대를 누군가 남편이 매야 되더라고. 예. 그 저는 맸어. 불효 자식이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누라한테도 뭐야. 아, 안 돼. 우리 어머니 얘기하지 마. 알아서 대화를 해. 싸워도 좋고, 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난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개입했다 하면 뭐요? 불행이야. 파산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한 6개월 지나니까 둘이서 살아와서. 그래, 아들 욕도 하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누라도, 이제 또 남편 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알콩달콩, 제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주 싸늘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재혼했잖아요. 재혼해도 딱 그랬어요, 그죠? 내가 첫 번째도 성공했고, 이렇게 총대를 딱 잡으면, 이제 둘이서밖에 대화 못하지, 뭐. 그러니까, 뉴스타트 엄마들은 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요, 여러분 아들 잡습니다요. 아들 잡아요. 엄마가 와서 아들한테 마누라 욕하고, 그러면 또 마누라는 나한테 와서 징징 울고. 이래 보세요, 뭐 누구 편을 들 수가 있냐? 그렇죠. 그거 잡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 죽이려면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여보 어머니 생일이 어떻다. 그럼 저는 생일 알아서 해. 나는 관여 안 해서. 뭐 생일 뭐 하다 보면 그러면 뭐 그런 거 그 정도 사들여서 되겠나. 뭐 이러다가 또 우리끼리 싸우잖아. 다 맡겨버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그건 이제 후회 안 해요. 참 잘했다. 그래서 고부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섭섭해할 것도 없고,
며느리가 뭔가 해드리면 그거는 아들이 원해서 해드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원해서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또 고맙고, 이래야 돼. 그죠? 우리 아들이 더 비싼 거 사주라 그래서 싫으면서도, 이런 오해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여기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김선생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뉴 스타트란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참, 그래서 그, 안젤라 고부 관계도, 참, 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고, 병도 낫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